잘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2분 무한발 골로. 자, 이 뺏기는 게 프림퐁 선수죠. 1대0이 됐습니다. 뺏기면서 자, 그리고 주고 여기서 욕심을 네. 부리지 않았어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지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측면에서 프레틀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시 내주면서 무한바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결국 볼턴도 공격수들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들끼리의 연계 플레이에서 골이 나오네요. 네. 자, 후반 들어서 균형을 깨트리는 쪽은 볼턴입니다. 뭔가 경기 흐름을 이렇게 한순간의 플레이로 바꿔놓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르샤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좀 오랜만에 그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선지골을 내준 지 6분 만에 네. 동점골을 만듭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경기 흐름은 또 아스날 측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경기가 이제 후반 들어서 뜨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아르샤빈 선수가 이제 혼자 거의 만들어낸 골이에요. 자, 이것이 빗겨나가질 않고 예. 아주 모서리 쪽으로 꽂혔습니다. 저각도에서 오른발에 각도가 나왔네요. 자, 수비수 다리 사이로 통과한 걸로 보이죠. 네. 아르샤빈의 잠깐 가마차기도 좋았습니다만 골을 넣기 이전에 영리한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박주영의 역전골 2대1 아스날입니다. 네. 자, 박주영 선수 드디어 잉글랜드 무대 진출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데뷔골 박주영. 자, 그리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로 벤고 감독을 흡족해하는 이유는 베나유를 수비적인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측면으로 보내고 아르샤빈을 중앙에 갖다 놓으니까 지금 그것이 공격적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박주영 선수가 여기서 옵사이드 안 걸리려고 다시 들어와서 빈 공간을 찾아서 돌아 나갔습니다. 이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르샤빈의 도움, 그리고 박주영 본인이 자, 정말 잘하는 바로 네. 오른발 가마차는 슈팅. 아까 좀 전에는 아 박주영 존이 적인데 라는 그렇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번엔 드디어 완벽하게 박주영 존에 걸렸어요. 네, 이번엔 보그단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대1 아스날이 앞서 나갑니다. 아, 이대로 이제 아스날이 계속 앞서가면은 이...